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한 뒤 나토와 전쟁을 벌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푸틴의 측근도 러시아의 다음 전쟁 상대는 폴란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요. 나토 회원국이자 우크라이나와 국경을 접하고 있는 폴란드가 왜 한국 무기를 서둘러 대규모로 수입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16일 미국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독일 일간지 빌트는 러시아와 나토의 전쟁 발발 가능성에 관한 독일 국방부 기밀 자료를 입수해 최근 보도했습니다. 이 문서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지원이 부진한 틈을 타 러시아가 올봄 대규모 공세를 펼쳐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승리하는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는데요. 이 시나리오는 우크라이나 전쟁 전망에 대한 독일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아니며 최악의 상황을 가정한 시나리오 중 일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문서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러시아는 주변 나토 회원국인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등 발트 3국에 눈을 돌려 사이버 공격으로 내부 혼란을 부추깁니다. 그러는 동시에 러시아는 동맹국인 벨라루스와 리투아니아와 폴란드 사이의 역외 영토인 칼리닌그라드에 군대와 무기를 이전하는데요. 이렇게 나토와 러시아는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국방부 문서는 러시아가 폴란드와 리투아니아 사이 약 65km에 이르는 육로인 수바우키 회랑에 군대를 이동시키는 걸 최종 목표로 삼고 있다고 봤습니다. 이곳은 벨라루스와 칼리닌그라드를 잇는 유일한 육로이기도 해 러시아와 나토 사이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경우 공격 대상이 될 수 있는 가장 취약한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만약 러시아가 이곳을 점령하려 한다면 나토의 집단방위 원칙에 따라 양측의 전면전은 불가피하죠. 국방부는 러시아가 올해 미국 대선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하는 과도기를 노려 내년 초 승부를 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시나리오가 실제로 일어날 가능성은 낮습니다. 하지만 서방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지연되고 러시아가 나토를 위협할 것이라는 관측이 계속 제기되면서 완전히 무시하기는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국의 싱크탱크 전쟁연구소는 이 문서들은 군사계획상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것이라며 가정된 사건들의 개연성이 없다고 지적하면서도 이 지역에 대한 서방의 지속적인 지원이 없다면 러시아가 실제로 나토의 앞마당까지 밀어붙일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한편 최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측근 중 한 명인 알렉세이 주라블료프 국회의원이 국영TV에 출연해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가 러시아의 다음 침공 목록에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는 우크라이나가 끝났다는 것을 서방 사람들은 이미 알고 있다며 그렇다면 다음은 무엇이겠는가? 스웨덴도 발칸반도도 준비 중이다. 폴란드는 지금 잠깐 잠잠해지긴 했지만 아마 그들이 다음 차례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폴란드로선 가슴 철렁할 말이 아닐 수 없는데요. 폴란드가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서둘러 K2 전차, K9 자주포, FA-50 경공격기 등 한국 무기를 대량 수입한 데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이상 여의도TV였습니다.